집에서 하는 스트레칭들과 아주 간단한 운동 그리고 마사지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 저랑 같이 해보시죠. 하이도 가보시죠.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아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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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이제는 며칠 안 하면은 몸이 굳나 봐. 그걸 하는 걸 보여줘야지 뭘 다 해놓고 보여줘. 유연성이 떨어졌어. 무슨 일이야? 원래 이렇게 해서 어머 이걸 이렇게. 이게 원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구부린 다음에 엉덩이 쪽만 운동이 되게 스쿼트 하는 것처럼 하면서 엉덩이만 이렇게 하려고 원래 한 거라서 진짜 근데 이거 하면 엉덩이가 아주 저는 이게 저의 최애템인데 제가 엄청 잘 채해가지고 채했을 때 막 여기 손 여기도 누르고 이걸로 명치도 막 누르고 해가지고 근데 오늘 보여드릴 거는 제가 목에 근육이 엄청 굳어있어요. 약간 목 디스크가 있어서 항상 이걸로 근육을 풀어줍니다. 뾰족한 대로 해서 여기 목 뒤에를 엄청 아프고 엄청 시원하지. 저는 마사지도 아무리 세게 받는 걸 좋아해서 여기 어깨까지
이거는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. 왜냐면 내가 하면은 100% 힘이 안 들어가거든. 이걸 하고 나면 약간 눈이 번쩍 뜨이는 눈의 피로가 풀어지는 마법이. 원래 여기 목 여기 뒤에 여기가 눈이랑 이어져 있다고 해요. 눈이 진짜 너무 아프고 싫어. 여기 목 앞에 진짜 풀어주면 좋은데 여기는 근데 이걸로 이렇게 하기가 좀 위험해가지고 손으로 여기를 여기도 너무 아프고 시원해. 근데 여기 처음 만약에 처음 푸는 사람들은 여기 풀고 나서 그 다음날 여기가 다 아리백일 수가 있어. 근데 진짜 시원하다는 거. 콩도 여기를 마사지 해주는 거를 좋아해서 먹기에 콩도 나를 닮아서 목이 뻣뻣한 강아지야. 그리고 제가 요새 맨날 하는 게 있는데 머리 두피 마사지라고 있어요. 이거 이렇게 생긴 두피 마사지 이런 기술로 머리를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 하면 진짜 시원하고 원래 두피를 마사지를 해줘야 피부의 탄력도 더 좋아지고 두피를 이렇게 빗어주면 뭔가 이렇게 머리에 쌓여있던 열이랑 가스 같은 게 배출이 된다고 해요. 밤에 자기 전에 하면 되게 잠이 잘 와. 뭔가 머리가 개운해져가지고 딱 이거 하고 누우면은 시원해서 잠이 잘 오는 기분. 생각날 때마다 머리를 부숴주라 그랬는데 다리가 요새 너무 아프고 부어가지고 아 왜 날 방해해? 네 얼굴은 왜 다시 예쁜 표정을 할 거야? 얼굴은 이번엔
나를 위해서 산 건데 까먹고 하지도 않네. 아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아파. 아 진짜 너무 아파. 근데 내가 아프면 진짜 아픈 거야. 아파가지고 손을 마사지 하려고 손 마사지 기계를 샀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아.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잠깐 눈을 감도록. 근데 아프진 않아? 콩이 올 때 내로나. 말해도 돼?